영화에 걸린 지도 오래됐어요. 이 오사카 한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양국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외교 패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고 한일 관계는 지금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뇌관이 제거된 시한폭탄이에요. 손잡이만 너무 터지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인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보다도 한일 갈등의 여파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인들이. 그러니까 마주 달리는 기차의 치킨게임 같은 겁니다. 누구도 지금 양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한국은 절대로 일본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일본은 절대로 반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결책이 사실 없어요. 솔직히 우리 해결책 뭐가 있습니까? 해결책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서 사실 말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당장 청와대에서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장관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치킨게임의 피해, 한일 갈등의 피해는 우리 정부가 입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입는 거고 우리 경제가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감정적인 대치만으로 이거 능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침착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한폭탄이 터지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 재산이 현금화돼서 일본이 실제로 외교보복이나 경제보복을 취했을 경우에 뭐 우리 강경화 장관은 대응보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한폭탄이 터졌을 때 그 피해는 일본도 입죠. 그러나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60-70%가 반일 감정 갖고 있는 거 압니다. 근데요 조금 이거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우리 국력이 약했을 때는요 이 동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있는 공간들은 우리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대한 대일 외교에 아주 유효한 툴로 썼어요. 과거사 문제만 가지고 일본 외교관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거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적이 커지면서 일본과 거의 대등한 위치가 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일본은 안 밀리려고 버텨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30년 전처럼 우리 외교에 있어서 유효하고 유용한 툴이 그 기능을,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침착하게 좀 지혜로운 대처 방안을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런 거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한 동결 해법은 없는가 한번 이걸 제안합니다. 마치 북한 핵 문제를 핵동결하듯이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를 일단 핵동결하듯이 동결시킬 수는 없는가. 이거 과거사 문제를 일단 냉동실에 넣어놓고 시간을 좀 벌자, 이거 시간을 벌자. 어차피 해결책이 없고 안 풀리니까. 그러고 나서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정상화시키면서 다른 문제부터 풀어가자 라는 소위 과거사 문제 동결 방식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립니다.